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에 합격하게 된 김보민입니다. 일단 제가 대입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교과와 비교과를 동시에 잘 챙겨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는데, 일단 교과 부분에서는 선생님들, 수학원 선생님들 전부 다 너무 잘 케어를 해주시고, 그냥 수업 시간 외에 질문을 해도 다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시고, 모르는 부분 있으면 알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해시켜주시고, 뭐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시간 따로 잡아주셔서, 그런 점들이 있어서 뭔가 시험 들어갈 때도 아,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난 떨지 않겠다 이러면서 잘 도움이 됐고, 비교과 부분은 그 늘푸른 수학학원에서 그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하면 선생님, 컨설턴트 선생님을 연결해 주셔서 3년 동안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비교과 준비할 수 있어서 뭔가 어떻게 비교과를 준비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, 그런 시간 뺏김도 다 사라져서 훨씬 엄청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마인드가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여서 시험 6주 전부터는 다 올스톱하고 내신에만 집중을 했고, 나머지 시간에는 정시에 집중을 했는데,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의고사, 가까운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수능을 봤을 때 아, 이런 점이 부족한 거를 지금 채우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딱 언제부터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중학교 때는 고입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3년 공부한 게 베이스가 됐고,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입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늘푸름도 다니고 인강도 추가로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, 대학교 당연히 합격이 가장 기뻤는데, 그거를 제외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을 한 번 더 꼽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제가 처음으로 원하던 성적을 받게 되었는데, 그 순간이 아직도 좀 잊히지 않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생명과학 분야 쪽으로 가겠다 해서 좀 생명과학 분야 아니면 생명공학 쪽으로 준비를 했었는데,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다 보니까 식품 쪽에 더 관심이 생겨서 식품공학과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냥 비교과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비교과 때문에 교과 성적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제가 되게 그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 그 시험 준비를 직접 보충을 하고 있었는데, 은주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, 제가 불안함이 되게 커가지고 그 직보 시간은 다 끝났는데 은주 선생님께서 너 그렇게 불안하면 나랑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이렇게 막 멋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아침 10시부터 진짜 밤 10시까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좀 긴장 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는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선생님 분들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분들, 제가 5년 정도 재학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정말 다 너무 한 명 한 명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시고,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리해주시는 것들, 그리고 그런 부분 다 뭔가 내가 챙김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송은주 과학 선생님이 가장 감사했고 너무 제 그 구단위의 부담감을 정말 잘 이렇게 정신적 지주분이셔서 되게 고마웠던 선생님이시고, 그냥 정말 무조건 과학은 송은주 선생님이라 해야 한다고요.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.
늘푸른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들 믿고 잘 따라서 하면은 진짜 좋은 결과가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그냥 늘푸른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결과가 꼭 앞에 있을 거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.